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. 그동안 2억 원가량의 연봉 대부분을 저축했는데요. 지난해에는 3천만 원을 예금하는데 그쳤습니다. 어딘가 돈을 썼다는 건데 탄핵 국면 때문으로 보입니다. 노은지 기자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내역은 삼성동 자택과 예금 등두 가지입니다. 자체 공시지가와 예금액이 모두 올라 재산은 2억 천여만 원 늘어난 37억 3,800만 원. 재임 기간 박전 대통령의 재산은 매년 2, 3억 원씩 증가해 4년간 12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. 그런데 연간 2억 원 안팎이었던 저축액은 지난해 3천만 원 선에 그쳤습니다. 박전 대통령은 2억 원가량의 연봉 가운데 청년희망펀드에 4천여만 원을 기부하고 남은 돈 대부분을 저축해 왔는데 지난해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최순실 씨에게 지급한 옷값 등의 영향으로 예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. 현역 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인 대선 주자들의 재산도 공개됐습니다.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,195억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, 바른정당의 유승민, 남경필 후보가 40억 원대로 뒤를 이었습니다. 이재명 성남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도 2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. 현직 의원이 아니어서 신고 대상에서 빠진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재산은 지난해 신고액 기준 14억여 원입니다.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.